네,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늘리면서 충북에 배정된 내년 정부 본 예산도 올해보다 10% 넘게 늘었습니다. 대형 교통망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.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. 충북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 본 예산은 모두 6조 6,335억 원. 1년 전보다 12%, 7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. 해마다 2천억 원대씩 늘었던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월등한 증가폭입니다.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바이오나 신산업 등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교육혁신 지원 300억 원을 비롯해 바이오 등 신산업과 경제 분야에 1천억 원 가까이 느는 등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. 또 중부 내륙선 철도 4천억 원,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에 1,150억 원등 SOC에도 1년 전보다 1,000억 원 이상 많은 1조 6천억 원의 뭉칫돈이 배정됐습니다.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며 바이오, 태양광, ICT 등 6대 신성장 분야 사업도 적극 확보함으로써 다만 방사광 가속기 설계비로 요구한 250억 원은 10분의 1도 반영되지 않는 등 15개 부문에서 충청북도의 요구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묵살돼 국회를 상대로 2차 예산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. 통상은 예결위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그 수건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북도나 이런 지역 사업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정액이 좀 더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내년 본 예산안은 오는 12월 초 국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